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7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 8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내가 전번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제 이 부분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영상에 내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그러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떠나겠다. 그럼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적당한 시기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 폭로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라는 게 언제냐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져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때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남의 집 원룸 저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남의 집에서 죽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예고할 수 없게 갑자기 죽는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어쩔 도리 없이 남의 집에서 죽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암에 걸렸다든가 이렇게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남의 월세 집에서 죽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왜냐면은, 결국 그것도 하나의 자살인데, 자살을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러한 내 참,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한 시기에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는,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병력에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때 떠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떠나야지 내가 뭐 돈도 많이 벌어놓은 게 없는데 그 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맨날 돈도 못 벌고 맨날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먹고 놀을 수 있는 그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고 전번에 내가 원래 내 본래의 얼굴이란 거 공개한 건 그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녹화하는 거는 나이가 안 들어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런 얘기도 전번에 했지만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중국제 샤오미폰입니다. 근데 이 샤오미폰이 사람 얼굴을 촬영하면 굉장히 사람 얼굴이가 아주 뽀샤시하게 나오니 아주 사람 얼굴이가 이 주름살 뭐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 영상은 무슨 걸로 찍었냐면은 미국제 고프로 아시잖아요. 액션캠. 그걸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고프로로 찍으면 아주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실대로 잘 나오는데 이 샤오미폰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샤오미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폰을 내가 구입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 3년 전에 구입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삼성 갤럭시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갤럭시를 오면은 삼성 갤럭시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폰은 아마 고프로처럼 그렇게 사실대로 나올까 이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삼성폰으로 앞으로는 촬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샤오미폰 이미지 센서가 삼성에서 수입에다가 샤오미가 그걸 만든다 저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카메라를 수입에다가 삼성 제품의 카메라 수입에다가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겁니다. 샤오미가. 그러니까 샤오미폰이나 삼성폰이나 다 같이 이제 뽀샤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삼성폰이 오면은 삼성폰이 도착하면 그때 가서 이제 삼성폰을 써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제 성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번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 끌려가면서,
단두대에 끌려가면서 이제 그 사형 집행관의 발을 밟았다는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사형 집행관한테 발을 밟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 후에, 몇 분 후에는 바로 죽을 목숨인데, 그런 그 죽을 목숨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사형관, 사형 집행관 발을 살짝 밟았다고, 발을 밟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그 왕비, 왕이나 왕비 노릇도 참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몇 분 후에 바로 죽을 목숨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발을 약간 밟았다고 그 발을 밟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그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왕이나 왕비 될 사람은 아닌가 봐요. 참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왕이나 왕비 되기도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했는데요. 김재규와 박정희 대통령을 쐈단 말이죠. 이 심장을 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심장을 쏴가지고 심장이 관통되면 피가 이 폭포수처럼 쫙 분출이 되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피줄기가. 피가 이 폭포수처럼 쫙 이렇게 물총 쏘는 것처럼 뿜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흥건하죠. 그리고 물론 고통이 아주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심한 고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박 대통령의 마지막 그 죽는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니까 각각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꾸며서 한 얘기인지 대통령의 마지막 그 상황을 너무 그래 너무 그 비참하게 그렇게 묘사하기는 뭐하니까. 꾸며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 그랬는지 그때 그런 경황이 있습니까? 피가 쫙 뿜어져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심장을 관통했다 하면 그냥 쓰러져서 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럴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비명만 지를 겁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손으로 그 뿜어져 나오는 가슴을 막고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런 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식이 됐다 이거죠. 참 이게 왕이나 왕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리딩을 계속하겠습니다. 근래까지는 혁명이 정동화되려면 왕실이 악의 축이 되어야 했기에 남편과 도매 꿈으로 묶여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 왕비치고는 오히려 매우 검소한 편이었으며 선량하고 동정심이 많아 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막 끌고 갔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또 맥히서 말을 못하겠는데 막 끌고 갔잖아요. 뭐 불량배들을 일소한다 해가지고 뭐 사회에서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놀던 사람들 다 끌려갔는데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삼청교육 때. 그래서 이런 그 정권이 이렇게 그 아주 참 그렇고 그럴 때는 사회가 이럴 때는 없는 죄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말이야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는 진짜 흉년이 들고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우리는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왕비 왕 너희들은 궁궐에 앉아가지고 궁궐 속에서 호의 오식만하고 사치를 누린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왕비가 사치를 했다. 사치해서 국고를 탕진을 했다. 뭐 이런 제목을 하여튼 온갖 제목을 다 씌우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히려 다른 왕비들과는 달리 프랑스의 여타 왕비들과는 달리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던 왕비를 이제 사치를 부려가지고 너네들 국고를 다 탕진했지 않느냐 이런 막 죄목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놈의 왕비를 처단해야 되겠는데 예. 처단하려니까 뭐 무턱대고 갖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당한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사교적이었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근사근했으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했다. 루이 16세가 사냥 중에 농민을 다치게 하자 직접 달려가서 간호해주고 모든 손해를 물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루이 16세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죠.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도 이제 취미가 사냥이었는데 사냥하다가 실수로 이제 농민을 다치게 하자 직접 그 농민한테 달려가서 간호도 해주고 모든 손해를 물어주었다고 그 전해지는 겁니다. 평생 소식을 했기 때문에 뚱뚱한 다른 왕족과는 달리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졌다. 식사 시간에 루이 16세가 음식을 깨끗하게 비우는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비들은 역대 다른 왕비들은 그 음식을 너무 절제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비만하고 뚱뚱했었는데 그와는 달리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호리호리했다는 것이죠. 음식을 아주 소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느슨하게 자란 앙투아네트는 루이 14세 때부터 형성된 프랑스 궁정의 시시콜콜한 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식 행사에서만 굉장한 에티켓을 요구했고 할 일만 잘하면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였는데 프랑스에서 왕족의 생활은 하루 종일 구경거리였다. 아침마다 왕비가 옷을 입을 때만 최소 4명의 수행원이 필요한데 담다투르가 치마를 보여주고 드레스를 보여주면 담도네르가 속옷을 골라준다. 담도네르보다 서열이 높은 귀족이 들어오면 그가 속옷을 골라준다 등등 온갖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왕비는 30분이 넘도록 추위에 떨며 수행원들이 옷을 입혀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에 부르주아 출신인 의상 전문 디자이너 로즈 베리팅을 고용해 아침마다 카비네에 불러들여 둘이서만 옷을 골라 입었다. 이 때문에 20여 명이 넘는 왕비 수행원들이 잘려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리 앙투아네트 말고 여러 그 왕비들은 프랑스 왕비들은 말이죠. 그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전문 그 의상 전문 디자이너를 불러가지고 아침마다 그 어떤 옷을 입어야 할는지 옷을 고르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죠. 그렇게 그 호화롭게 생활을 했지만은 마리의 앙투아네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그 이승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승열이가 이승만이 지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마리앙뜨와네트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마리앙뜨와네트하고 같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조갑제라는 분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조갑제라는 그 전 조선일보 편집장을 지냈던 그 분이 그 유럽을 갑니다. 그 유럽을 갈면
유럽을 가면 말이죠. 한 나라에서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다 봐요. 근데 상당히 장기간을 체류하다 옵니다. 한 뭐 4~5개월 동안 그렇게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양반 사생활은 내가 모르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돈이 많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그 먼 그 유럽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다 오는 것인가. 그 사람 사생활은 내가 모르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조갑제라는 분이 그 오스트리아도 여행하고 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오스트리아를 가서 그 조갑제라는 양반이 그 이승만이를 참 좋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파 사람이잖아요. 이승만 박정희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이승만 프란체스카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가 주로 어디에서 생활했냐면은 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이가 주로 미국에서 생활했잖아요.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 오스트리아 여자를 만났느냐면은 이승만이가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무슨 기구가 있었다래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본의 부당함 이런 걸 그 외교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제 뭐 유엔 무슨 데에 이제 자주 가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스위스에 가면은 스위스 제네바, 내가 자꾸 말을 또 잘못했는데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고 제네바는 뭐 다른 곳이고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에 가면은 내가 말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실수를 굉장히 잘해요. 스위스에 가면은 뢰만 호수라는 아주 그 멋진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호수 주변에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그 영업을 하는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텔의 이제 밑에 층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이제 이승만이가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죠.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그 유엔에서 회의가 열리니까 전 세계 그 뭐 외교관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이래가지고 외교관들 뭐 관광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호텔 그 레스토랑에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딱 이승만이가 들어가니까 웨이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합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승만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웨이터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른 사람과 합석을 시켰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프란체스카 여서가 자리하고 있던 그런 자리와 합석이 됐다는 거죠. 근데 프란체스카가 이제 어머니하고 두 모녀가 이제 외국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람이 스위스로 여행을 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녀가 앉았던 자리에 이승만이가 합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자리에서 뭐랬냐 하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동방에 조선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코리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양반과 금강산이 있다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반을 어떻게 알고 금강산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가 한국에 관한 조선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조선에 관해서 소개하는 책을 읽었다는 거. 그래서 양반을 알고 금강산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이제 스위스에 갈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프란체스카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만나고. 그런데 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이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독립 외교로 활동을 하니까
신문에 이승만이 기사가 난 거를 이제 오려가지고 스크류바를 해서 또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의 그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 그 당시 그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아, 참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와 마리 앙뜨와네트가 같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우아함으로 대표되는 마리의 앙뜨와네트 취향은 기존 프랑스 궁정 환경과는 잘 맞지 않았다. 당대의 프랑스 궁정은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한 뒤에 누가 더 사치스러운지 겨루기식으로 대단한 사치를 부렸고 왕실 식구들의 일과는 전부 공적 영역이라 귀족뿐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왕의 저녁 식사를 구경하면서 하늘처럼 우러러봤다. 하지만 호기심 어린 수백 명 앞에서 일거수 일투족이 구경거리가 되는 삶은 왕족에게도 고된 일이라 루이 15세의 딸들도 이런 자리는 꼭 참석했지만 불편해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푸티 트리아농 궁을 요양처로 받은 뒤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로 이곳에 머물며 베르사유 궁정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기존의 프랑스 왕비들과는 많이 달랐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이 프랑스 왕비들은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렇게 그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행복에 그런 데서 행복감을 취해서 살았었는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궁정에서 사치 궁중 생활에서 굉장히 사치를 했다 이런 죄를 사실상 그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왕비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로지 왕비를 죽이는 데 이렇게 초점이 뭐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죄라 죄는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역대 프랑스 왕비 중 자신만이 거처를 받은 왕비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유일했는데 그녀는 푸티 트리아농 궁을 자기 취향으로 꾸몄다.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전원생활에 환상이 있던 왕비는 오리 닭 소를 키우고 세부르산 고급 도자기에다 우유를 짜기도 했다. 왕비는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도교와 비슷한 삶은 살았지만 이게 대중들에게는 오히려 미운 털 박힌 것이었다. 마리 앙뜨아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떠돌던 당대 생각과는 달리 푸티 트리아농은 방이 8개 정도 되는 건물로 현대 기준으로 부잣집 별장 정도의 크기다. 그 마리 앙뜨아네트는 그 오리 닭 소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 트리아농 궁에서 오리 닭 소를 키우고 이 마리 앙뜨아네트가 살았던 궁은 푸티 트리아농이라는 궁인데 이 궁은 기존의 그 프랑스 왕비들이 생활했던 궁이 아니고 별도의 이제 다른 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궁을 보면은 방이 8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 궁을 보면은 그냥 프랑스 부잣집 별장 정도의 크기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 사치를 부렸다 이런 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푸티 트리아농 궁의 내부도 섬세한 장식과 전원풍이 우아함을 간직한 형태이며 사치스럽기보다는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푸티 트리아농 궁은 증축 공사도 없었고 파리 백작 부인이 남긴 가구를 받아 쓰는 등 쓸데없이 건물에 돈을 쓰지도 않았다. 실내 장식에 거금을 들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건설 비용이 20만 리브르로
당시 왕실에서 건물 하나 개조하는 데 사용한 돈이 일부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활했던 푸티 트리아논 궁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궁궐치고는 굉장히 작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랑스 귀족의 별장 정도 되는 그 정도뿐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푸티 트리아논 궁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왕비를 비난했는데 그곳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연회를 열고 살아가는 왕비 모습은 로트리시엔 오스트리아년, 오스트리아년이다 이렇게 뭐 욕까지 해댔다는 거죠. 외국인이어서 저런다. 오스트리아년이어서 저런다. 저게 이제 프랑스 여자가 아니고 오스트리아년이래서 저렇게 저런다. 이렇게 욕까지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비난과 함께 이런저런 오해를 살만한 것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푸티 트리아농의 정원, 동굴, 작은 폭포, 사랑의 신전 등을 꾸미고 목가적인 삶을 즐겼는데 이건 안 그래도 보는 눈 많은 왕실에서 일국의 왕비가 왕비로서 규정된 의미를 방임한 채 그저 소수의 친한 측근들과 숨어서 놀기만 하는 게으름으로 비춰져 입방에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푸티 트리아농에 입회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귀족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써 왕비가 자기와 친밀한 몇몇을 챙겨서 권력과 이권을 나눠먹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왕비란 항상 귀족 사교계의 중심에 서서 사교계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고 균형을 조율해야 하는 위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소수의 측근을 데리고 그 중심에서 도피해버렸으니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당연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프리 트리아농에 틀어박혀서 살아갔는데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기와 친한 이제 그 프랑스 귀족들을 불러서 이따금씩 이제 그 사교적인 그 연회를 즐기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그 연회에 배제된 다른 프랑스의 귀족들이 이제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것들은 왕비와 저것들은 지 가까운 귀족만 불러서 저지를 한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선택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불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더욱더 이제 불만을 표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귀족만 저렇게 어울린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친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런다 이런 얘기 이런 이제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런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자꾸 이 눈총을 받은 것이 근본 원인이 바로 겁니다. 오스트리아년이라는 거죠. 오스트리아년. 프랑스 여자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건 그 외국년이다 이거죠. 오스트리아년이다. 그런 문제도 많이 작용했다 이겁니다. 왕비 이런 태도는 다수의 귀족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왕실에 대한 지지 기반을 점차 흔들게 만들었다. 또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윤리적인 이상령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바깥 민중들의 삶을 보지 못하게 되어 프랑스 전체의 심상찮은 분위기가 돌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마리 앙투아네트 본인이야 단지 나이가 들수록 허례허식 심한 베르사유 본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에 지쳐서 조용한 푸티 트리아논 궁에서 휴식하며 살고자 그런 것뿐이었겠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고야 말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푸티 트리아논 궁에서 살면서 조용하게 그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그랬던 그 생활이 오히려 그 구중궁궐에 파묻혀서 바깥 세상을 모르는 그런 그 현실적으로 그런 행태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 그 바깥 세상의 그 프랑스 민중들이 어떤 불만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
그 민중의 그런 생각들을 읽어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런 민중의 생각들을 읽어내고 그랬으면은 이런 그 비운이 닥치기 전에 손을 썼을 텐데 이 부디트리안 궁에 묻혀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바깥 세상을 모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모르게 돼서 그렇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상처가 이제 골마 터질도록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외모가 어땠는가 그 외모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예쁘장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일단 처녀 때 미인으로 많은 유럽 남자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이었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외모를 조금 물려받기도 했다. 특히 피부가 아주 예뻤다고 한다. 천년도로 인한 콤보, 여드름 화장품,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 초콜릿, 튀김 같은 살찐 음식을 많이 먹고 향신료 가득한 음식들의 부작용으로 인한 트러블로 피부가 까맣고 지저분했던 유럽의 귀족에게도 그녀의 흠, 적은 피부는 칭찬의 대상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도 피부 미인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가슴 사이즈 크게 둘레가 자그마치 109cm 이상이나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귀부인끼리 경쟁한 가장 섹시하고 큰 젖가슴 콘테스트에서 당당하게 1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마리아 앙뚜아네트 피부는 정말 하얗고 백인이죠.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또 백인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이 마리의 그 당시 유럽 여성들이 그 당시 그 화장품이란 게 있었는데 그 당시 화장품들은 이 독성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이 자주 사용하면 이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화장품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판매가 되니까 지금은 화장품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때는 정말 옛날이었죠. 그래서 이때 화장품이라는 거는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들이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유럽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부에 피부가 지저분했다는 겁니다. 그 화장품 도구로 인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그렇게 일반 그 여자들과는 달리 피부에 뭐 트러블도 없었고 백인이었는데다가 아주 피부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뽀샤시했다 그죠. 속된 우리나라 속된 말로 얼굴이 하얗게 뽀샤시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가슴 둘레가 109cm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이 젖가슴도 아주 풍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그 비쩍 말린 여자들 있잖아요. 비쩍 말린 여자들이 볼륨감이 없는 겁니다. 볼륨감. 그런데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아주 그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뽀샤시하고 가슴도 있고 가슴도 이렇게 다 볼륨감 있게 나왔었다고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19세기 경부터 프랑스에 유행했던 아래로 동그라면서도 깊이는 얕은 형태의 쿠페라는 샴페인자는 그녀의 젖가슴 형태를 본떠서 만든 샴페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샴페인 병이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젖가슴을 본떠서 만든 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베르사유의 장미에 표현한 미녀까지는 아니었지만 소식하여 몸매도 늘씬한 편이어서 가슴은 아름답고 매우 큰데 당시 유럽 기준으로 늘씬한 몸매와 백옥에 가까운 피부의 소유자의 패션 센스까지 좋은 당대 아이콘이 되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루이 16세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제 외국의 그 오스트리아 여자를 왕비로 들인 겁니다.
여러분, 루이 16세가 모탈하고 외국 여자를 왕비로 들였습니까? 들였겠어요. 프랑스에도 여자들가 많은데 프랑스 여자를 얻지.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렇게 그 외모적으로 아름답다 보니까 외국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비로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외모가 아름답다 보니까 외국 여자를 이제 왕비로 궁에서 맞아들인 겁니다. 어머니가 다른 가문에서 온 아버지와 결혼한 덕분에 조상들보다는 주걱턱이 덜했지만 흔적은 약간 존재해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인상을 줬다. 삐뚤한 치아 때문에 시집 오기 전 치아 교정을 하고 컴플렉스를 부채로 가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이 덧붙이, 그런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약간 이렇게 그 주걱턱, 시계 이제 우리 주걱턱이라고 하니까 전두환 부인 이순자가 약간 주걱턱이었잖아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걱턱 이제 그래가지고 치아 교정, 그때 당시 뭐 치아 교정이란 그런 치과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아 교정을 했다는 거죠. 과정이 덧붙여졌겠지만 그녀의 매력은 외모보다는 왕족 특유의 타고난 우아함과 예술성이 있었다고 한다. 나긋나긋한 몸 동작과 기품은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목소리는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웠으며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었다. 패션 센스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뛰어나서 프랑스 궁정뿐 아니라 전 유럽의 패션을 선도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모든 유럽 여성들이 퐁파드르 부인이 유행했던 스타일을 따라했으나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된 이후부터는 그녀가 패션의 선구주자가 된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소리는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목소리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이 사람 목소리도 이것이 그 매력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여자 목소리가 남자처럼 와와와와 해보십시오. 매력이 없는 겁니다. 여자는 목소리가 여자답게 아주 목소리가 여자다워야 그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 또 내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언젠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이것만 쭉쭉 읽어 내려가면은 재미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상이라는 걸 봅니다. 관상이라는 게 예전서부터 우리나라에 그 전례적으로 내려오던 관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관상을 보면은 관상을 보고 이제 사람의 일생을 짐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관상을 보면은 사람의 그거를 일생을 짐작한다 이런 거죠. 관상쟁이라고 하잖아요. 관상 보는 사람들을. 근데 그 관상 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관상이라고 해가지고 얼굴 생김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걸어가는 태도, 자태, 그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니까 이 관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얼굴만 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관상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걸어가는 태도, 생활하는 뭐 이런 거 태도, 말하는 목소리까지도 관상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 관상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남자는 목소리가 굵으면서 이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이 방안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굵으면서 그런 목소리 또 여자는 여자다운 그런 아주 목소리 이런 거를 관상학적으로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상이라고 하면 얼굴 생김새만 보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관상이라는 건 그렇게 걸어가는 태도, 앞의 모습, 뒤의 모습, 말하는 목소리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가 말할 때 남자 와와와 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좋지 않고 여자는 목소리가 아주 여자답 울 때 그때 그 목소리도 아름다움의 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아주 여자답고 타올 때 그때 참 여성적인 그 분위기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이전에는 모든 유럽 여성들이 퐁파두르 부인이 유행시킨 스타일을 따라했으나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된 이후에는 그녀가 패션의 선구 주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라는 걸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외국의 이제 그 소프라노, 이런 그 클래식 음악, 클래식 계통의 그 노래를 하는 여자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소프라노. 올리는데, 여러분 그 여자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이승열을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첫째는 내가 그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첫째 돈을 잘 버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게 첫 번째 남자가 갖추어야 할 이제 요소인데 그걸 갖추지 못했고 두 번째는 남자가 갖추어야 할 외모를 내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이처럼 키가 정우성이가 186이라고 하잖아요. 정우성이 현빈 뭐 원빈 이런 남자들이 참 뭐 185, 186 그렇단 말이죠. 그 정도 키도 못 되고. 그러니까 남자다운 체격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기도하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도 여자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오.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석을 붙여보시오. 자석을 붙여보면은 자석이 다른 그 끼리는 서로 쫙 붙습니다. 그러니까 S극과 N극이 만나면 쫙 하고 붙어요. 그러나 S극과 S극 S극과 S극이 만나면은 딱 붙여놓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것이 레일을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레일에서 약간 거리를 뜨고 가는 겁니다. 레일에 붙어서 가는 것이 레일을 굴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일에서 약간 떠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N극과 N극은 밀어내고 S극과 S극은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이런 얘기에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과 여성은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가까이 하면 쫙 닫아붙죠. 쫙 닫아붙어가지고 이제 눈이 맞고 연애가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같은 그 길을 밀어낸다고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여자들은 또 여자는 같은 여자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를 하잖아요. 나는 이 남성이잖아요.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그렇게 나와서 소프라노의 높은 고음으로 노래를 하는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그 여러분들 그 여자도 그 일상에서는 뭐 청바지도 있고 뭐 깨제제한 작업복도 있고 이렇게도 있었겠지만 아니 무대에 오를 땐 그렇지 않죠. 무대에 오를 때는 이제 화려하게 화장도 하고 드레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아주 고음의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나는 올리는데 물론 노래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남성의 입장으로서 여자가 좋아서 이제 그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라는 걸 하는데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는요, 그 소프라노가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요.
내가 진짜 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 여자는 여자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는 그 여자 소프라노들이 그 콤으로 아주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걸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란 걸, 의도란 말 있잖아요. 의도란 게 뭡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남편이나 자기 남자친구 외에 다른 남자를 이제 사귀는 걸 의도라고 하잖아요. 남자도 그렇죠. 자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나 자기 마누라 외에 또 다른 여자를 보는 것을 의도라고 하잖아요. 의도란 게 육체적인 의도가 있고 정신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 자기 마누라 몰래 어떤 다른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섹스를 하다가 나온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섹스를 하는 거. 그게 의도고, 이게 해외 클래식 디바 술래 같은 건 정신적인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마누라 목소리, 자기 부인의 목소리 이런 것만 좋아하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여자의 노래를 좋아하거든. 이게 정신적인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이죠. 여자들은 자기 남자나 자기 남편이 꼭 이렇게 뭐 어떤 여자들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서 즐기다가 나오는 거를 현장에서 덮쳤다. 그것만을 의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은 이렇게 이 다른 여자 이렇게 높은 소프라노가 내지르는 고음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 그것도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는 이렇게 그런 그 여성 소프라노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도 의도를 하는 남자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의도를 하는 남자라고 여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소프라노를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게,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게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남자라는 건 돈을 잘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이런 그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래 여자들이 짝짝 잘 부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그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우성이나 현빈, 원빈과 같은 키가 186 이상이 되는 그런 남성적인 체격을 못 갖췄다.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정신적인 의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의 여자 그 소프라노 성악가들을 노래를 잘 듣는 그런 정신적인 의도를 하는 남자라는 거. 이 세 가지 때문에 여자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 높은 소프라노 노래를 좋아하는 거, 이것도 여자들은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이 소프라노 악기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이건 높은 소프라노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 소리를 내지르는 거, 그걸 들으면요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악마의 음식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보편화되지 못했을 때 감자꽃을 모자에 꽂으면서까지 백성들이 감자에 대한 호감을 얻으려 한 적도 있었다. 프랑스 왕비로선 이례적으로 빈민 구제에도 관심을 가졌고 취미 중엔 프랑스식 농사짓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이 유럽에서도 예전에 이 감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감자 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감자, 강원도 감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 감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많이 재배하죠. 근데 이 감자가 내가 이 어렸을 때도 감자를 많이 먹었는데 감자를 많이 먹은 게 뭐냐면은 그 가난할 때는 이 쌀이 귀한 겁니다. 예. 쌀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자를 먹는데 그때는 이 감자가 뭐 이까지 그 감자만 먹어서 이렇게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감자를 자꾸 먹으니까 감자를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요즘에 내가 알고 보니까 감자가 영양덩어리입니다. 감자가 이 비타민C에 감자가 얼마나 많은 줄 감자 이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감자가 이게 영양덩어리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영양적으로 볼 때는 이 감자가 쌀보다도 감자가 더 영양이 많아요. 요즘에 쌀이라는 건 이 도정을 하잖아요. 도정을 해서 다 이제 영양이 있는 껍질 이런 거, 속 껍질 이런 것까지 다 벗겨내는 겁니다. 벗겨내고 그 아주 그 탄수화물만 있는 그런 물론 탄수화물도 영양이긴 하지만 탄수화물만 있는 게 쌀이거든요. 근데 이 감자는 그렇지 않아요. 감자가 정말 이게 영양 덩어리입니다. 아, 감자가 내가 그 후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감자만 먹어가지고 에이까지 그 감자만 먹어가지고 뭐 이게 되겠느냐 했는데 아니요 알고 보니까 감자가 그 상당히 영양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서도 감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감자를 많이 심고 감자들을 많이 먹고 특히 남미, 이 칠레, 뭐 아르헨티나 뭐 이쪽에도 이 칠레 지방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산이 높잖아요. 거기서도 이 감자를 많이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영양가도 많고 굶주림에서 해결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감자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감자에 대해 좀 이야기하면 파르망티에라는 사람이 감자를 보고 봐요. 백성을 먹여 살리기에 왕과 왕비에게 호소했다. 이에 왕과 왕비는 제빵 학교를 열어 백성이 값싼 감자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했다. 문제는 프랑스 민중이 감자빵 말고 밀가루빵을 달라라고 울부짖는 등 폭등하는 밀 시세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빵만을 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앙투아네트는 아예 빵집 학교를 열어 서민의 식량을 지원했다. 맞딸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공주가 어린 시절 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대를 썼을 때는 궁전 밖에는 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니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현대까지도 인구에 휘자되는 나라를 망친 사치스러운 악녀의 이미지에 거리가 있는 성품이었다. 혁명 이전의 마리 앙투아네트는 비정치적이며 자선적인 삶을 견지했고 이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상적인 입헌군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그녀가 왕비가 된 직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환경이었고 사치와 도박을 하긴 했으나 왕비가 되었으니 다른 귀족들과 사교생활로 어울리느라 같이 한 것이었다. 궁정에서 할 일이 사치와 도박 아니면 없어서기도 했겠지만 임신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다가 엄청나게 날려먹은 것도 사실이라 당대의 파티걸 이미지에 일조했다. 정작 그 스트레스의 원인 루이 16세는 자기 때문에 욕받이가 되고 있는 아내를 위해 돈줄이 되어주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친정에서는 잔소리 편지를 통해 크게 재교육시켰고 마리가 아이를 낳고 양육에 집중하면서 이런 생활도 그만두었다. 사실 따지자면 왕족으로 태어났으니 과하지 않으면 사치는 허용되었고 그게 당연한 시대다. 당장 다른 왕족 귀족에 비하면 사치한 축에도 못 낀다. 저때 프랑스 귀족들은 누가 더 부유하고 사치를 잘하는지 겨루던 시대였다. 물론 그 이 얘기가 뭐냐면 그겁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당시 프랑스의 그 일반 백성들에 비교한다면 사치스러웠다. 그렇잖아요. 아니 귀족이니까
귀족 중에 귀족인 왕비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비교한다면 사치스럽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존의 그 왕족들하고 비교한다면 사치스러웠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라는 그 직위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사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비라면 지금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차를 모닝을 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뭐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소형 모닝을 타고 다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치를 안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라면은 최소한 그래도 방탄차는 타야죠. 방탄차는 타야 되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녀야죠. 그래야지 대통령 이런 사람이 사치를 안 한다고, 모닝차를 타고 경호원도 안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치를 안 한다고 해도 일반 백성들에 비교한다면 사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년적인 면이 좀 있었는데 바렌 사건 당시 목숨의 위협을 느껴 누구보다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처갓집으로 취해했던 상황에서 마차를 눈에 잘 띄는 초록색으로 도색해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아직 반스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 설레발쳐서 왕실 물품이나 옷들을 미리 빼돌리거나 마차의 아이들을 위한 각종 생필품을 뭉텅이로 챙기는 눈치가 없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궁궐에 파묻혀서 다른 왕비들에 비한다면은 사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백성들에 비교한다면 사치스러운 생활이니까 이 궁궐에 파묻혀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 민중의 심리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기운이 높아갈 때 백성들의 그 분노와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채질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7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을 경과해서 요 문화라고 있는 거는 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진도가 느린 것이 뭐냐면은 그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생활, 이 마리의 앙투아네트를 얘기를 하면서 또 현재 대통령 얘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덧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눈의 얘기를 했지만 이것만 계속 이렇게 쭉쭉쭉 읽어내려간다면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얘기를 붙여야 재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문화라는 것을 계속 리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